정원 씨의 소식을 접했던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TVN 개국 15주년 네. 이벤트로 이제 축하받고 싶은 자기님들 사연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정원 씨가 예, 사연을 보내줬죠.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유퀴즈 1회 출연했던 이정원입니다. 와. 방송에서 꼭 좋은 대학 가자고 친구에게 얘기했었는데 맞았어요. 정말로 올해 지원했던 미국 음대 여섯 군데에서 모두 합격 소식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현재 줄리어드 음대에 재학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섯 군데 합격증을. 야. 야. 이것만 해도 믿는데 아, 굳이 또 여섯 개를 인증을. 네, 예, 그래요? 네, 예, 이거를 보내야겠다 또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향수병도 네 왔었고 좀 여러 가지 혼자 지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어서 항상 밥을 먹을 때는 한국 예능을 많이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조금만 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1회 출연했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제가 1회 때 출연해서 했던 다짐들을 이루어나간 모습을 두 분께 알려드리고 저도 잘하셨어요. 네, 축하를 받으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두 분이 기억해 주셨다 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1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고1 때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또 음대를 좀 가고 싶다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아, 이게 참 진짜 대단하네요. 예? 네? 이게 저 줄리어드 음대가 저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뉴욕의 맨하튼의 65번가 웨스트에 있습니다. 65번가. 네. 65번가. 느낌이 좀 안 오는데 65번가 어딘지 알아요? 뭐 그쪽 아니에요. 그 사거리 지나가지고. 사거리 어디나 있으니까. 네, 쭉 가다 보면 횡단보도 있고. 65번가 쪽에는 뭐가 좀 있습니까? 65번가는 일단 링컨 센터가 있고. 네. 저희 학교가 링컨 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요? 네. 한국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 안에 한예종이 있는 것처럼. 아주 쉬웠다. 네. 네. 저희가 또 한예종을 또 가봤기 때문에 줄리어드 음대를 굳이 찾아가는 이서진의 뉴욕이요. 아니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게 링컨 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술대학교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는 거네요. 저희 줄리어드잖아. 오, 바로 옆에 있네요. 링컨 센터 바로 옆에 그 말로만 듣던 줄리어드 스쿨이. 반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반 학생이요? 동기들 몇 명 정도? 저희 학교가 대학원이랑 대학교랑 다 합쳐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수만큼 굉장히 매년 받는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플루트 전공하신 네. 분들은 몇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시험 봤던 해에는 대학원이랑 학부생 합쳐서 딱 전 세계에서 2명만. 전 세계 두 명? 네. 그 중에 한 명? 그러지 마세요. 뭐가 그러지 마. 아니, 결론이 그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2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분. 네. 아니 근데 그 같이 합격한 그 정원 두 분 중에 한 분도 한국 학생이라고. 네 맞아요. 야. 네 올해는 제가 시험 봤던 해에는 딱 두 명 뽑는데 두 분 다 한국인이 돼가지고. 그럼 그분하고도 굉장히 좀 친하겠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기가 한국 사람이라 사지에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 줄리어드 음대 그 학교 분위기가 네. 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왠지. 이제 플루 뜨고 갔다가 눈 마주치면 바로 진짜 그럴 수 있잖아. 딱 정문을 가면서부터 친구랑 만나면서 허벅장난 치는 거지. 자기야 박자를.